LG생활건강이 온 오프라인에서 생활용품 최대 71%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29년 만에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트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장보기가 두려운 요즘인데 소비자들에게는 가문 속 담비가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LG생활건강 행사 코너에 사람들의 발길이 멈춰섭니다. 매장에 진열된 1+1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상품이 빠르게 팔려나가자 매대를 채우는 직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판매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직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이게 지금 1+1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많이 사두고 온 집 식구 갖다 쓰고 뭐 애들도 덜 나눠주고 그러는 편이지. 평소에는 물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이럴 때 너무 좋죠. 한 개 가게에 두 개를 주니까. 식품 고기라든가 채소 그런 데만 비싸요. 쇼핑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1+1은 좋아야지. 조금 올랐는데 우리 보통 일반 서민들은 좀 곤란해. 글쎄 그건 도움이 되는데 물가가 만약 5개라는 것도 5개인데 4개로 가지고 하나씩 뺀다고 그렇게 조정하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최근 생필품 오름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생필품 상품 71개 가운데 37개 가격이 전년 동기간 대비 상승했습니다. 특히 섬유 유연제와 탈취제, 세탁세제 가격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자 행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된 물량이 동인한 곳도 나옵니다. LG트윈스 유광 점퍼를 모티브로 제작한 파우치도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이번 LG생활건강의 할인 행사는 화장품 브랜드 직영몰에서 26일까지, 대형마트에서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